광주광역시에서 특별한 장애인 체험 교육이 열렸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애인복지관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는 40여 명의 참가자들이 어둠 속의 빛 협동조합을 찾아 장애인의 삶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직접 막 체험해보는 것들이 적은데요. 이번에 현장에 가서 직접 교감해보는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체험 교육을 진행한 김갑주 대표 역시 시각장애인입니다. 시각장애인 같지는 안 보이죠? 네. 오늘 어둠의 체험 프로그램은 하나는 시각장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하는 것이 한번 체험해보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시각장애를 이해하는 것도 있지만 이 어둠 속에서 조그만 체험이라도 식사가 됐든 또는 간단한 소품이 됐든 또 편지를 쓰든 이런 활동을 해보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커튼이 닫히고 어둠 속에서 식사가 시작되자 곳곳에서는 당황하는 탄식이 들립니다. 이날 교육은 시각장애인 식사체험, 어둠 속에서 편지쓰기, 점자 책갈피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일상을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좀 보이지 않으니까 두려운 감정이 먼저 앞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직접 먹는 거다 보니까 두려웠던 감정과 함께 일단 평소에 느꼈던 맛이 전혀 느낄 수 없었고요. 일단 보이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체험을 통해서 앞이 보이지 않으신 우리 장애인분들께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런 생각도 느끼고 해서 오늘 굉장히 좋았던 체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광산구 장애인복지관과 어둠 속의 빛 협동조합은 앞으로도 다양한 장애 체험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장애인식 개선에 노력할 것을 밝혔습니다. 복지TV 현안방송 양동준입니다. . 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아시아 최대 우유 생산 공장입니다. 지난해부터 우유 생산 과정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는 활동, 견학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올해는 양주 시티 투어 명소로 시민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40년 정도 이제 양주시하고 함께한 향토 기업입니다. 양주시하고 상생하는 차원에서 양주시 지역 경제도 이바지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저희 그 견학 프로그램하고 양주시 지역 프로그램하고 양주시 또 먹거리 프로그램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사실 양주시에도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실 저희가 같이 시티투어도 참여하게 된 겁니다. 견학이 시작되는 곳, 만남의 장소부터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동에 불편함이 있는 견학 손님을 위한 편의 장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카페 이용에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이동 리프트도 설치했습니다. 우유 생산 과정 설명은 견학 손님들 눈높이에 맞추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성인, 노인, 발달장애인 등 누구든 편안하게 견학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양주시 지역에 있는 우리 그 소외계층에 대한 그 지원 사업을 많이 공헌 사업을 해주고 있는 거에서 많은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품의 신선한 과정의 그 제조 공정을 견학으로 해서 신뢰를 가질 수 있게 되었고, 또 이러한 또 견학 기회를 통해 갖고 또 많은 그 지역 시민들이 또 어떤 관광 코스로 하면서 신뢰감을 가질 수 있다라는 또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지역의 사회공헌 사업을 또 확대해서 시행해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공장을 돌아보는 시간은 약 1시간. 친환경 버스를 타고 출발합니다. 안내 직원의 설명을 들으며 재미있는 체험과 함께 걷다 보면 어느새 견학이 끝납니다. 지역사회 장애인 단체 물품 후원, 중증장애인 운영카페 우유 지원, 장애인 고용기업 생산 물품으로 굿즈 생산 기획, 양주 시티투어 참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시와 함께 성장하는 길을 만들어가며 그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다양한 의미 있는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리 삼천도서관에서는 오늘 2, 3일부터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온 가족이 함께 관람할 수 있는 토요가족극장을 엽니다. 토요가족극장은 삼천도서관이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도서관으로 성장하고 다양한 문화공연을 연중 제공함으로써 가족이 함께 즐기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삼천 도서관은 토요 가족극장을 운영해 전북 특별자치도에서 활동하는 극단과 공연자들을 섭외해 지역 공동체와 협력하고 예술인들에게 활동 기회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도서관에 가면 문화예술 공연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도서관이 문화예술을 쉽게 접하고 소통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역할을 하고자 만들었습니다. 삼천도서관뿐 아니라 전주시립도서관의 프로그램은 전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책과 독서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넘어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전주시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립도서관이 지역민들과 하나 되고 한 번 더 가고 싶은 도서관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복시TV 전문방송 김영재입니다. 저는 최중증 사지마비 장애인이거든요. 저는 이제 많은 제약이 있어서 이런 이제 스쿠터나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면 그나마 이동할 때 불편이 좀 덜할 텐데 저는 사지마비인데도 휠체어를 이렇게 타는 이유는 안 그러면 팔을 쓰지 않으면 이게 퇴화돼서 더 안 좋아질까 봐 운동삼아 이렇게 많이 이용하는 편이라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제 다닐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약적이에요. 전라북도 특히 전주시는 그래도 전국에서 제가 봤을 때는 장애인이 살기 좋은 굉장히 많이 노력하는 곳이고 장애인뿐만 아니라 교통약자 노인들까지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도로하고 인도하고의 그 횡단보도의 단차 있잖아요. 그 일반 여러분들 지금 앞에 있던 뭐 보시면 뭐 한 1cm도 안 되는 단차가 그 전동휠체어는 그냥 부딪히면서 올라가면 넘어갑니다. 근데 저처럼 조금 진짜 배리어풀이라면 이게 턱 없이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가다 보면 자동차가 포트홀 있으면 펑크가 나듯이 휠체어도 마찬가지로 바퀴 하나가 빠지게 되면 그대로 뒤집히는 경우가 많아요. 몸이 조금만 균형만 안 잡히면 도로에서 이런 단차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 이런 부분을 조금 장애인 입장에서 휠체어를 타고 한번 직접 체험을 한 다음에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양화의 한국화를 접목한 퓨전 한국화를 탄생시킨 정화복 작가의 그림은 무엇인가 독특함이 느껴집니다. 갤러리 겸 작업실에 들어서니 마치 전시회를 온 듯 가득한 작품들이 가장 먼저 눈길을 끕니다. 서양화 같기도 하면서 다시 보면 한국화인 듯한 작가의 작품은 작가의 작품 세계를 알게 된다면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서울에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음에도 그림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붓을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2000년에는 전남 광양으로 와 한국화를 배웠습니다. 작품에 욕심이 많은 작가는 작품의 완성도가 뛰어난 한국화의 매력을 느꼈는데요. 그렇게 해서 탄생한 설전 정화복 작가의 작품은 서양화의 한국화를 접목한 퓨전 한국화를 탄생시켰습니다. 저 한국화 그러면 이제 한지에 수묵 담채식으로 그래야지 정통 이렇게 한국화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제로에 그 국한되지 않고 제 나름대로 이제 뭐 아자 캠퍼스에 그 뭐지 아크릴이나 유화로 또는 그 먹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퓨전 한국화는 재료에 국한되지 않고 아크릴이나 유화, 그리고 먹을 사용해 그림을 자유롭게 그립니다. 또 작가에게 퓨전 한국화는 작가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여행 중 기억에 남는 소재에 작가만의 생각을 담아 작품을 완성해냅니다. 그림이 일상이 되어버린 작가는 하루의 시작과 끝을 그림과 함께한다고 하는데요. 이젠 습관처럼 몸이 기억한다고 합니다. 또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작가도 스스로 배우는 점이 많다고 말합니다. 작가의 열정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작품을 선보일 수 있어 너무 기쁘고 부족한 갤러리 전시 공간이지만 잠시나마 마음의 여유를 느끼는 시간을 가지길 바란다는 마음도 함께 전했습니다.
작가만의 작품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정화복 작가는 그간 그림을 통해 다양한 수상을 하면서도 관람객들에게 소소한 여유와 휴식의 시간을 선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가의 작품은 다양한 소재로 여러 장르를 아우를 뿐만 아니라 섬세한 화풍이 돋보입니다. 정화복 작가의 따뜻한 감성은 정화복 갤러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서연입니다.